안녕하세요. 전용수 목사입니다. 12월 26일인 어제 경찰은 정광훈 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지난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광훈 씨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건 현장에 경찰들이 카메라로 체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분명한 사실은 없죠. 그 바로 그게 팩트입니다. 집회 시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품 손상죄라고 하는데요. 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듣지 못하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죄목들이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도는 없고요.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목사 입장에서 조언인 줄 알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씨는 진정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지 염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을 것이거든요. 지혜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괜히 소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렇게 외치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진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정도로 사태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참 많은 의혹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그런 공의의 손길이 우리나라 위에 만지시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의 한 시대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 말기 시드기야 정권 그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굳이 잡는다고 한다면 정광훈은 하나냐 라인인가 예레미야 라인인가 그는 어느 라인에 서 있는가 이런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요호야김, 요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로 끝나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때 두 선지자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 신앙적 지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망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사람만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냐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냐는 정말 이 망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 아닙니까? 이제 곧 몇 년 후에는 쳐들어올 정도로 이미 1차 침공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성물을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2차 침공이 예견되는 그런 정말 위기 급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정말 우리나라가 안 망하고 평화가 올 수 있다.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할 나라이기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방책도로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광장 집회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 모으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국민들 대형 집회가 되겠습니다. 지표를 모아놓고 이제 하나냐가 지금으로 말하면 마이크를 들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가 있을 때 항상 그런 매를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습니까? 이 전쟁은 매 아니에요? 그렇죠. 매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유다의 범죄라고 여러 번 나오지만 참 범죄가 많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죠. 자연 만물로 말하면은 바위도 되겠고 산도 되겠고 또 절대자로 말한다면 다른 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죄가 있죠. 행음입니다. 음란한 죄가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는 물러냈다면은 창기의 집이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행음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신정국가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두고서도 다른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는 이 남자들의 모습. 그게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그런 일상이었다는 거죠.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 하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람소리로 들었어요. 바람소리 같은 거. 뭡니까?
쑥 지나가 버리는 내용이 없는 도전도 주지 못하고 감명과 어떤 정말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냥 텅 비어버린 건성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요즘 강단은 그렇지 않은지 뭐 우스개 소리가 넘쳐나고 말이죠. 설교를 가르칠 때에도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에도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스개 이야기로 시작해라.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어간다. 시장을 경영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말씀에 대한 긴장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옳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천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 망국론이 상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여기서는 강단이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을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세마포를 빠는 그런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정광훈 씨가 거리에서 욕설을 퍼부어도 도무지 저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멘하고 수 있다면 그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한 5년쯤 되던 차에 그해 5월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냐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미 꺾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내에 되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많은 동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겨도 남을 만한 그런 멋진 멘트를 날렸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정광훈 씨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했다, 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저분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그렇게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믿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그렇죠. 뭐라고 처음에 말을 시작했습니까? 서두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멋진, 이게 아주 준비된 멘트입니다. 정치적 멘트로 봅니다. 이런 만군의 그는 뭡니까? 모든 그 수많은 군사의 말 아닙니까? 천군 천사라 연상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죠. 군사적 발언입니다.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그 방패와 그 군사력을 깰수 있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다? 이 만군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랬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어떤 신앙의 부분이죠. 신앙의 영역이죠. 신앙의 대상이죠.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내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실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거는 민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포로된 동포들이 다 돌아오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누, 나, 하나님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군사적 측면, 신앙적 측면, 민족적 측면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맞다. 돌아올 수 있다. 그 당시 많은 기구들은 성전에 남아있었거든요. 1차 침공에 조금만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레미야도 발언할 기회를 얻죠. 그래서 발언하게 됩니다. 하나냐가 말한 대로 정말로 그 성전 기구들, 그리고 왕도 우리 동포들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 당연한 그런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을 당연히 공감했습니다. 이러면 당시 정서가요, 암몬, 에돔 할것 없이요. 심지어는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버니게, 페니키아죠. 그 민족과 하나의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반 바벨론 연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라 할까요? 어떤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동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향하여 당신들도 가입해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힘 모으면 어떻게 뭐가 있겠냐. 바벨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참가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냐도 그 입장이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게 우리는 의탁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얼마나 민족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발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했는데 정말로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좀 굴욕스럽지만 민족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민족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소산을 지키고 당신의 가산을 지키고 우리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이 국난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지혜를 주셨다. 손길을 내미셨다. 이래서 붙잡자. 그거 아니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좀 국민적 정서를 조금 이렇게 제외해놓고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예레미야가 전한 신탁이 더 그럴듯해요. 더 맞아요. 이성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푹 깊이 잠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하라고 됐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르라 이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나 살아남는 길 아니에요? 왜? 이 민족이 강건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모든 게 망가지는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이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고 감사하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누가 인격적인 말인지, 우리가 당시 사람들도 파악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모인 백성들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말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런다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광화문에 모인 두 가지 부류죠. 일반 시민들과 또 지금 종방으로 다른 시민들. 자,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누구를 택하겠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와 그 시드기야 왕, 이 정치가들은요, 정서를 잘 읽은 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되죠.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두 사람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지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운명이요, 이두 사람의 입에 달려 있어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합리적 판단 내리면 됩니다. 교회가 힘 있고 권능이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정말 교회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난장처럼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으라 하겠어요? 약 13년 전에 그때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한판 벌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는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유다 백성들이 이미 몰랐을까요? 13년 전의 일인데 다 알죠? 그럼 올바른 판단 내리셔야죠. 그들이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성결했다면, 그는 이런 거 좌우하고 우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약소국들이 뭉쳐서 동맹군을 만든다고요? 그거 될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각이 군소 나라들도요, 이게 모사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민족적 정신만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지금 광화문에 정광훈 씨 다른 사람들 모인 사람들 얼마나 민족적으로 성통합니까? 대한민국을 이릅니다. 북한에다가 바칠 것이냐 막 그러면서 발언 자체가 막 강하죠.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말이죠. 이 나라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기독교 나라로 만들자 그러고 이 민족적 정신을요 엄청난 큰 스케일을 이야기하죠.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모사가 뭘 합니까? 세세하게 따져봐야죠. 당신은, 하느냐 선지자, 당신은 평화를 연했는데, 당신의 말대로 바벨론을 물리쳐서 이기고, 이 모든 것다 제쳐온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진실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표하죠. 예레미야는 말이죠. 하느냐보다 앞서 먼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백성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예레미야 이야기를 알아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으로 메지 않으면 왕께서 메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라고 신탁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화친하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친히 몸을 보러 어떻게 했습니까? 줄을 구해서 멍에다 구멍을 뚫고 이거 메어가지고 목에다 멍에를 탁 이렇게 메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는 경고의 말을 했겠죠. 거리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집회 장소에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냐와 예레미야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그 지역에서 같이 같은 길을 이렇게 나란히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언의 양도 뭐 한쪽은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거의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호와의 집,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예언의 말을 이미 했다니까요. 이 지금 본문에 집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집회 자리에서 하나냐가 말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 일부만 가져갔는데 그것마저도 속히 돌려오리라고 찾아오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냐가 말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저 거짓말인데? 라고 이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또 솔깃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당장 지금 나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적국에 붙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고 다 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권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긁어내리는 기분 나쁜 이야기죠. 반민족적인 행위죠. 이제 그런 정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표징이 뭔가? 바로 달콤한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성전에는요, 10m가 넘는 그 높이의 기둥이잖아요. 성전에 그 기둥이 있었어요. 못 가져갔죠.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높바다. 큰 거요. 그게 뭐 얼마나 큽니까? 직경이 3m가 넘고요. 높이가 2m가 넘는 아주 큰 겁니다. 거기서 물을 이제 바다다가, 이게 씻기도 하고요. 그랬죠. 그거 너무 크니까 못 가져갔죠. 근데 이 모든 것마저 지키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양득이 넘어요. 이거 양득 이상입니다. 나라 지키죠. 근데 가정과 성전에 어떤 이런 기구나 가정의 소산 빼앗기지 않지요. 그들의 생업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예배할 수 있죠. 뭐 변화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늘 앞에 바로 추스려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국권을 회복하면 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 정권이 어떻게 이제 북한과 대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온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전쟁 일으키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우리가 낮아지고 손을 내밀더라도 평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와당탕 한번 성깔 부리고 다 파괴되면 좋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남북 간의 전쟁하면 누가 좋습니까? 저 일본이 또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과거 80년대 일본처럼 번영을 구가하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싶어요. 친일 사관이 있는 분들은 그걸 하겠네요.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네요. 더 친일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또다시 그런 친일했다가는요. 이제 우리 국민 한번 당했기 때문에 많이 안 하더라도 그런 시대가 안 오겠지만 그런 때가 오면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친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냐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군사적, 신앙적, 민족적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정치적 멘트를 날리죠. 여러분, 2년 내로 회복됩니다. 2년 내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발언이 구체적이죠. 여러분 수치를 들이대면 사람들은 그 말에 신빙성을 더 갖게 되죠.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만 유세할 때요 수치를 굉장히 많이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들을 때마다 레이건 대통령 말이 사실성이 더 명확하니까 그 말도 잘했지만은 수치는 통계를 막 들이대니까 그냥 꼬박꼬박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생각이 뭔가 하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자 가짜다, 막 이렇게 말 퍼뜨렸으니까 이제 그가 들어야 하는 게 뭡니까?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도 않는 2년이라고 하는 수치를 들이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말에 신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광훈 씨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끝난다 이 정권이? 예? 언제까지 시한을 이야기하고요? 횟수를 이야기하고요? 달수를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신빙성을 갖거든요. 그런 이제 정치적 발언이죠.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다가갔어요.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뗐어요. 예레미야의 동의를 뭐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맥락을 보니까 막무가내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왜 이럽니까? 이렇게 떼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손으로 깨버렸죠. 이거는 이제 멍에가 뭐 우리가 칼을 차듯이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막대기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엮은 거니까. 꺾어버렸습니다. 이건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 고안해서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준비해서 목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쵸? 아주 이것은 무서운 그런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무서운 언어 도발이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신이 무효화시켜버립니까? 깨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느냐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바벨론을 떠올리면 이 느부갓네살의 포악한 저 왕이 예?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 멍에를 이렇게 메었습니까? 그 멍에를 깨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자유, 예? 합체에서 정신적 합체부터 풀려나는 그런 민족적 해방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지만 쇠로 만든 멍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쇠 멍에로 이웃 나라들까지 목을 메워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제하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께 배워가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너는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죠. 지금 이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여러분들 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와서 설치고 막 그냥 다 마이크를 붙잡죠. 그 여러분들, 그 무대에 올라와서 연극까지 하는 그런 청년들. 나는 해라고 했어요. 아무 몰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담한자가 됩니다. 뭔 모르고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미 교육받고 집회 듣고 다한 사람들이에요, 청년들도. 처음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원이 다 아는 청년들이고 장년들이에요. 핑계 댈거 없습니다. 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냐는 이런 징계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냐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그런 죽음의 징계를 받게 되냐는 겁니다. 이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정광훈 씨는 분명히 두 선지자 중에 정말 한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일이지만요. 정광훈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은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랬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냐 선지자와 거의 비슷해요.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12월 23일 날그 광화문 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그 국민연대입니까? 국민통합연대인가요? 그게 이제 공식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때 정광훈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축사를 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짧은 성명을 받았다. 이 말이 좀 웃겨요. 이게 워딩이요. 이게 제대로 된 워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짧은 성명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그런 짧은 내용의 메시지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아,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성령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말 자체가 물질화됐죠. 이게 이제 신학적 개념, 신학 정리가요. 그분 속에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신학적 정리가 좀 이렇게 난잡합니다.
세세하게 들으면요, 이게 연결이 잘 예쁘게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너 그거 안 하면, 그거라는 게 뭘까? 회장적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한기총 회장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안 달랐어요. 하나님이 안 달라셔가지고 다른 사람 쓰면 되는데 전공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조급한 안달, 그런 하나님이 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네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그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아우 참, 이거 마지못해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죠. 교만이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기총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는 겁니다.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어요. 당신들 나 때문에 평안히 살고 있는 줄 알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대한민국이 살려면 기독촌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생각이 있겠죠. 욕심, 야망. 이 정광훈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말들 하고, 많은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청와대를 쳐들어가자고 하는 선동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기간까지 정했어요. 그럼 3년 내에 망하니까 빨리 가산 정리하고 회사는 대기업을 회사 정리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산 다 틀립니다.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도 짐 정리 안 하고요. 아무도 정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발언에 대해서 믿음이 없군요.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 자리로 내모셨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라고 지시했던 헤롯이다. 여러분, 헤롯은요, 많은 사람 죽인 살인마입니다. 가족까지 죽이고요. 자식도 죽이고요. 그런 살인마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살인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다 이런 발언 안 해요. 그건 맥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 헤게모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당신들은 몰라, 나는 하나님께 받았으라고 하는 영적 헤게모니, 예레미야 저것도 아니야, 나는 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셨다는 영적인 어떤 통로, 헤게모니를 쥐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 이 나라 살아. 지금 정광훈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목사도 다 몰라, 말씀도 못 불러. 나는 2000년 만에 성경을 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를 보고 듣고 한 사람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을 따라야 돼. 정광훈 씨도 영적 헤게모니를 지금 쥐고 있죠. 이미 자기 스스로는 쥐고 있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는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들을 때 이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만 이야기하시나 보다. 뭐 아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신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일 많이 들먹이는 분이 누굽니까? 정광훈 씨 아닙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아, 이제 왜 하나님과 왜 죽게 됐는지, 죽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다 말입니다. 사라 디베르타 엘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taught rebellion against Yahweh. 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rebellion입니다. 반역입니다. 근데 이 집회 때 반역을 하나냐가 이렇게 뭐 처음으로 말한 그 뜻으로서 지금 반역을 말했다, 그게 아니고요. You have taught rebellion against Yahweh. 하나냐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도록 하는, 반역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반역하도록 반역을 가르쳐 왔다,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와 하나냐는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같이 쭉 같이 걸어왔다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 민족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하다. 우리나라 회복될 수 있다. 왕이 열심히 정치하고 있다. 잘될수 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성국까지 다 받아올 수 있다. 우리 동포들 다 돌아올 수 있다. 민족적 어떤 자긍심?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1920년대에 지금 생각납니다만,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이 사람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당이요, 오래 생각할 때는 히틀러 떠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민족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만든 그런 파시스트 당은 사실은 우리말로 꼭 그렇게 굳이 바꾼다면, 민족 애국당이에요. 그가 주장한, 그 당이 주장한 노선이 뭔가면은, 우리 이태리 민족, 과거 로마 대제국을 이루었던 우리 과거 영광이 있는 민족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약소국이 되었는가? 이제 우리 다시 하나로 합쳐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서, 우리 민요, 우리, 그 전통 문화, 춤, 노래, 음악, 미술, 또 우리 아름다운 전통, 모든 걸다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강화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시 일깨웁시다. 이러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먹히겠죠. 그러니까 무솔리니 쪽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무솔리니가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던 사람이 어디 놀러 갔다가 스위스에 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이 열린 진보적 개념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좀 얼마 있다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정치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국민의 자긍심을 부풀려 오르는 이 말, 이 연설 얼마나 힘을 주겠습니까? 하나냐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 얼마나 강한데, 다윗의 왕국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약합니까? 우리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왜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왜 항복하고 굴복하고 식민지가 되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외로웠죠. 하나냐는 항상 이게 즐거운 이야기가 넘쳤죠. 근데 하나냐가 지적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뭔가면, 여러분, 행음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서라. 당신이 왜 이렇게 두 여자, 세 여자를 거느리고 사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 예배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예배하느냐? 응? 왜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느냐? 왜 거울추를 속이느냐? 실제적인 그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민족적 자긍심. 우리 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군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누구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느냐의 잘못은요. 잘못 무엇을 가르쳤다? 반역하도록 가르쳤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목사들 내린 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 배반하라고 가르쳐. 그런 설교 안 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삶이 말이죠.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가정이 험난해도 지적하지 않아요. 돈에 빠져 호적거려도 지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요. 교회만 잘 나오면 돼. 출석만 잘하면 되고, 꼬박꼬박 예물을 잘 바치면 돼. 많이 바치면 신앙 고백을 크게 한 자요. 적게 바치면 곧 크게 바칠 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힘들게 다니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권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쪽에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그렇게 전했죠. 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딱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저들을, 우리 동포를 데려오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을 줬죠. 희망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문제의 원인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스승을 따른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짓 선지자의 말인가? 참 선지자의 말인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가르치게 되면요. 반드시 선풀이가 나타납니다.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가 영적으로 또 삶의 실천적 문제에서 사회적 빛과 소음으로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떤 그런 못된 쓴뿌리가 나타납니까? 인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무당이 많이 늘어났고요. 무속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안목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교회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우리 현대사를 잘 보세요.
무당과 무속인들이 구석에 다 사그라들고 나오지 못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때였는가? 자, 보시라고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들이죠. TV도 나오고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쓴뿌려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사회가 음란해져 갑니다. 거리에 모텔이 점점 늘어납니다. 모텔에 들락거리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결혼도 안 한 젊은이들이 문란한,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가 팽배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면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그 민족은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어찌 됩니까? 강단이요, 허물어집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간 그들도 문제지만, 나가게 만든 그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씨가 나온 이후로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가 성도들이 회개 자숙 반성으로 더 나아갔습니까? 그 모였을 때도요? 아니면 국가 성도 비난, 욕, 저주, 예? 정부는 무조건 잘못했다. 없는 주사파, 없는 빨갱이들 이야기 해대가면서 말이죠. 스스로 민족적 위기와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쫙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 국난이 당장 코앞에 닥친 것처럼. 엉터리 아니에요?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쇼인지도 모르고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 그 추운데 그 나와서 잠자는 분들, 성도님들 빨리 들어가세요. 그 없는 걸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정광훈 씨가 나오면서 거룩한 도전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혈기 우울증만 생기고, 예? 대통령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다수 이상의 국민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니 놈, 내 놈, 니 편, 내편 나누게 만들고. 참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요, 어떤 국난의 시기에도 감사, 위로, 확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 내가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인내심, 정말 그런 승리감, 하늘나라, 이런 소망감, 적극적 신앙, 위안, 위로, 기쁨, 만족,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유다이 당시에도 하느냐 선지자의 말을 따랐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요,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는 순간, 아, 우리 민족 어떡하지? 자꾸 강대국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던 자들은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바벨론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잃었던 자들, 성구들 다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잃었던 성전 다 채우게 하실 거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광훈 씨의 말을 듣고 그 집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또 그를 전국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더 기쁨하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미움의 마음부터 생깁니까? 증오의 마음? 오히려 좋은 말 하면서도 혈기가 나고, 그러면서 물욕은 더 생기고, 돈은 더 좋고, 명예는 더 좋고, 예? 교회 나가는 이유도 그것이고, 막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 여러분 잘 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막 그런 쪽으로만 기울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정광훈 씨 말을 듣고요, 어떤 좋은 유익의 신앙이 유익이 왔는지 한번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 보라고요. 그가 제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릇되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하느냐 선지자는, 아,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들으라라고 집회를 소집하고 한 것도 사실은, 국가의 미래? 뭐 그런 열정 가운데 왜 있었겠죠. 근데 잘 보면요, 그의 말과 명령을 잘 보면 시드기야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왕권에 기대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왕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대언하는 자인데. 그래서 폐역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왕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권력? 명예? 아니면 돈이죠.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찬 선지자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냐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가운데 못 먹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거야. 말씀 전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가짜 선지자는요, 무력입니다. 겉으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세상 명예 성공입니다. 명예는 명예고요. 성공은 돈입니다. 하나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왕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씨가 어느 쪽에 성향이 강합니까?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모르는 정광훈 씨의 속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야망, 명예적인 야망, 물질적인 야망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비인격적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의 말이 기승전결 없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국가 되어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했습니까? 전도만 이야기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게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거창한 결과만 이야기한 거죠. 과정을 이야기해야죠. 제대로 설명한 적 없어요.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오란 겁니다. 나를 지지하고 내 말만 믿어. 되니까. 마치 50대 아버지가 3살, 4살 난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광훈 씨의 활동이나 그런 발언들, 그런 수준들을 보면 하나냐의 활동을 연상합니까? 예레미야의 활동을 연상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정광훈 씨는 지금 어떤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두고 교만한, 지금 그분은 기독자유당인가요?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죠. 당대표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성경 해석에서도 2000년 만에 성경을 열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죠. 사도바울 이후로. 근데 하나도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뭉퉁거려가지고 몇 마디만 툭툭하고, 바울이 보았던 그런 하늘의 설계도를 이승만이 보았고, 또 자신도 그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근거, 입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올바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되게 활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구약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하나님 같은 경우는 목숨을 빼앗아 하셨죠? 다 모두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공동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추락입니다. 스스로 올린 위상에서 그 자리에서 추락시킨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니까 추락이죠. 나쁘게 말하면 쪽박 차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아주 리얼하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릅니다. 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략질은 뭐 노략질의 대상이 뭡니까? 명예, 관심, 인기, 정치적 야망, 물질적 야망, 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물러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영원한 불꽃 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폐역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폐역하는 말을 전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영어로 those walking lawlessness, 불법, 정말 법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넘어서서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 뜻을 등지고 살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 폐역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는요, 거짓 성도라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인들, 거짓 성도들 이렇게 말을 안 하셨어요. 거짓 목사들이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호이 에르가주메노이 덴 아노미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느니라 하는 자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못된 게 뭔가 하면요, 꼬박꼬박 대응한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반대하고요, 꼬박꼬박 반론만 제시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짓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꼬박꼬박 대꾸하죠.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잖아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도 따집니다.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가 맞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근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막 하니까 의인들 들어갑니까? 예수님 우리 언제 했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위선 아닙니다. 해놓고도 안 해척하는 겸손한 척 아니에요. 진짜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을 언제 했습니까? 전 그런 적으로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냥 단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과부든 고아든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막 결국은 그런 뜻이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너희들 어린아이에게, 소자들에게 과부와 고아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예수님께서 해석시키잖아요.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거짓과 진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거짓인가 참인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주의 이름만 부르고 아멘, 이 나라 민족이 기독교 국가, 그것만 모토만 내걸면 그냥 다 진짜입니까? 그럼 안 됩니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축사도 다 합니다. 하늘에 놀란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은사도 행합니다. 권능을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방점을 안 두셨어요. 진정으로 어린아이에게까지 내게 하듯이 마음과 힘과 듣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이웃의 내 몸같이 그렇게 섬기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징책하고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아니란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정광훈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못 느끼고 있어요.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신이 사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말 듣고 거짓 선지자 말 다 따랐더니 당장 들을 때는 국가적, 민족적 울분이 올라오고 막 으쌰으쌰하고 기분 좋고 아멘 했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따랐더니 나라가 망해버렸네. 우리는 바벨론 다 끌려갔고 침뱉음 당하고 과시 당하고 눈치 보며 일하고 얻어먹고 살고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 얼마나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그 누구였지? 하나냐라고 했지. 그 놈의 자식이 가짜가 진짜인 척 하다가 말이지.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 이민족이 효과를 냈잖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미워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욕하고 때리고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외로워 보였고 외소해 보였고 눈물이 많았고 말할 때마다 눈물이 굴렁굴렁 눈이 맺혔어.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다 저 따위로 사랑하노 그랬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랐더라면 우리 민족이 지금 그대로 있을 텐데, 성전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러니 늘 예배하고 재물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정광훈 씨는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목사였습니다.